천재 이재영이구나. 실과 문법을 합시다. 접속사 올도하고 used to인데 올도는 비록 뭐뭐일지라도라는 표현이고 뒤에 조동사가 따라 나옵니다. 좀 어렵게 접속사라고 하는데 올도하고 같이 쓸 수 있는 말 여러 개가 있어요. 이번 도도 가능하고 또는 도라는 말만 써도 되고 이번 if라고 써도 됩니다. 올도는 대부분 선생님들이 어떻게 많이 가르치냐면 because의 반대말로 많이 가르치는데 because는 a라는 원인 때문에 b라는 결과가 발생하면 a 때문에 b가 생겼다라는 말로 because를 쓴다면 although는 a라는 원인 때문에 b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b를 맞고 감기 걸렸다라고 하면 뭐뭐 때문에를 쓰면 될 텐데 b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밤에 감기 걸리지 않았으면 그때는 although를 쓴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although하고 because의 밑줄을 쳐놓고 거르는 문제가 나오면 백발백중 해석 문제가 되겠고 문법으로 문제를 낼 때는 이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잘 나와 있는데 여기는 다 필요 없고 옆 밑에다가 조그맣게 여기는 전부 다 조동사가 따라 나오는 표현인데 despite라는 말하고 in spite of라는 말이 있는데 얘는 뜻이 같은데 뒤에 명사가 나오는 표현입니다. 문법으로 내면 이 정도로 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모든 접속사가 그렇지만 앞에서 시작을 하면 어디서 끝난지 모르기 때문에 콤마를 찍어주는 게 원칙이고 뒤에서 시작하면 콤마를 찍어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교과서의 문장을 해석을 해보면 I honestly didn't go there.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거기에 가고 싶지 않아요. 뭐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기억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올도가 여기서 시작해서 해서 끝난다는 얘기죠. 그 집이 그레이트 훌륭하거나 멋지진 않지만 큰마 they look happy. 할아버지 부부겠는데 그 사람들이 좋아 보입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올도는 해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단어인 게 although는 반대적인 의미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although라는 단어가 나오면 앞에하고 뒤가 말 그대로 연관성이 좀 떨어지는 글이 나와줘야 되므로 해석할 때 되게 중요한 단어이긴 합니다. 네. 네, 실제로 밑에 뭐 because하고 although 둘 중에 하나를 구별하는 문제 나오죠. 예, 가장 일반적인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although를 넣었을 때 의미가 어색한 것은 이것도 해석으로 찾는 문제가 될 것 같고 대부분은 비코우스하고 같이 쌍을 지어서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나머지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 used를 하겠습니다. used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오면 이 동사 원형이 동작 동사라면 어떤 동작을 하곤 했다라는 뜻이고 이 동작 동사가 상태 동사라면 옛날에는 되게 뭐뭐 했었는데 지금은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기본적으로 used라는 말은 현재와 과거를 대비하는 표현으로 과거에는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하지 않는 것이고 과거에는 어떤 상태였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은 상태를 말할 때 한 문장으로 쓸 수 있는 말이 used입니다. 비슷한 뜻을 갖고 있는 단어가 영어 단어가 또 있는데 would라는 단어거든요. would라는 단어는 대신에 동작 동사에 한해서만 쓸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을 하지만 뜻이 하나가 있는 것은 뭘 써도 상관없지만 뜻이 여러 개가 있는 것은 특수한 상황에서만 그런 뜻이라고 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못 쓴다 그러면 무조건 뜻이 많은 것이 불리합니다. 네, 그래서 우두는
상태동사에는 쓸 수 없다라고 가르치면 상태동사가 뭔지 모르니까 구별할 수가 없으므로 상태동사의 대표적인 비동사를 옆에 적어서 used to be가 틀리다라고 적으면 구별하기가 쉽습니다. 교과서 예문을 보시면 Your grandma and I used to clean up the house every day. 날마다 청소를 하곤 했어. 이 말은 곧 좀 슬프지만 할머니가 안 계시다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My old friend and I used to write our secret letters in it. 내 늙은 친구 하면 안 됩니다. old는 오래된 친구, 오래 사귄 친구랑 나랑 비밀 노트를 주고받곤 했었어. 지금은 유치해서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이고 used는 이렇게 상태동사와 동작동사를 같이 써서 옛날에 했는데 지금은 안 한다는 뜻이고 would는 이렇게 동작동사에만 쓰는 것이므로 상태동사에는 쓸 수 없다는 말로 우두비가 틀렸다라고 외우시면 가장 좋습니다. 주의해야 될 표현이 있는데요. 원만한데 익숙하다고 사용되다는 앞에 비동사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모양이 다르죠. 원만한데 사용되다는 대개 주어가 사물이 나온다고 했고 원만한데 익숙하다는 당연히 사람이 익숙하니까 사람이 주어가 나온다고 그랬죠. 셋 중에 하나를 외우라면 뭐를 외우라고 그랬어? 익숙하다를 외워야 됩니다. 왜? to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쓰는 게 일반적인데 to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쓰지 않고 ing를 쓰는 표현이 아주 어려움으로 이거를 잘 생각해서 익숙하다만 잘 외워두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해결될 거예요. 네, 크게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제 4번 같은 경우가 중요할 것 같네요. 만약에 나온다면 동사 원형을 쓰는 게 원칙이고 익숙하다만 ing를 쓰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문제를 내는 것 같습니다. 끝.